앉아. 이거 서서 맞이할 만큼 대단한 음식 아니야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예약형들 거 위주로 찾으면 돼요. 글씨체가 특이하니까 찾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. 네. 어때? 괜찮아. 바로 메뉴에 올려도 되겠는데? 그래서 TV에 먼저 선보일 거 생각 중이야. 혹시 생각나? 나 막내 시절 일했던 식당. 아, 저 맞은편 카페 자리에 있었던. 어, 그때도 내가 밤에 주방에서 너 요리해줬었는데. 기억나. 그땐 더 늦은 밤이었는데. 그때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나 다음날 사장한테 들켜서 엄청 혼났어. 혼난 정도가 아니라 뺨도 여러 대 맞고 모욕적인 얘기도 듣고. 와, 그때는 진짜 다 내려놓고 싶더라. 나 몰랐어. 괜히 나 때문에. 내가 왜 여기다 식당 열었는지 알아? 그때 사장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. 너 같은 놈은 절대 셰프가 못 된다. 네 식당 갖는 거 꿈도 꾸지 마라.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. 당신 말이 틀리다는 거. 정원아. 응. 내가 이렇게 손님 많은 영업시간에 가게 문 닫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는 거 다 네 덕분이야. 우리 다시 잘해보자. 내가 진짜 잘할게. 어디쯤이에요? 미안해요. 오늘은 못 가겠어요.